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번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 항공기가 배 안에 승객 수백 명이 타고 있다는 사실도 전달받지 못해서 구조 능력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 구조를 하지 않은 것 등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앞으로도 이런 성과들을 쌓아가며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아예 특조위를 사실상 해체하는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당 추천 특별조사위원들은 지금까지 온갖 방해 공작을 하다가 이번 청문회에도 전원 불참했는데 뉴스타파가 추적해보니 이들 중 두 명은 총선 출마를 위해 청문회 둘째 날 출마 예정 지역에 내려가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었으면서도 특조위원이 됐고 사사건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것입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 첫날. 17명의 특조위원들 가운데 5명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모두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입니다. 이 가운데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 위원 등 4명은 지난달 23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조위가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을 조사하기로 의결하자 대통령 사생활을 조사한다는 것이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그러나 추천기관인 새누리당이 특별법에 따라 한 달 안에 후임자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이들은 계속 특조위원 신분입니다. 실제로 전임 조대환 부위원장은 지난 7월 27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로도 8월 24일 이헌 부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결근 상태로 모든 문서를 결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흘의 청문회 기간 동안 이 4명의 위원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청문회 둘째 날 경남 김해시 선관위 앞. 이날은 내년 총선의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날입니다. 네, 뜨다고 달랐어요. 찾아왔는데 선관위에는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 네? 아, 지금 차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시고 오신 건가요? 네, 차를 타야 됩니다. 아니, 차를 타자. 잠깐만 질문 몇 가지만 드릴 것 같아요. 황급히 취재진을 피했던 황전원 위원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금세 되돌아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상임 위원 중에서 저만큼 뭐 열심히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그 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장에 이 특히 저는 이제 새누리당 추천 아닙니까? 추천이고 이 지역에서는 이 세월호 조사위원회 타이틀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쪽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특별히 도움이 된다. 만약 그걸 진짜 그걸 했다 그러면 아마 진작 이걸 사퇴를 했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날 오후 부산 사하구청 주관 행사장에서 석동현 위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을 쪽에는 우리 누가 등록하셨습니까? 석동현 변호사님, 이호열 교수님, 이분들 일 열심히 잘해주시라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역시 이날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공식 활동에 나선 겁니다. 저는 상반기에 사실 중요한 것이 다 가닥이 잡힐 걸로 생각하고 참여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기본적으로 이 지금 회의를 이끌고 가는 소위 어떤 다수의 어떤 주류측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계속 길게 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참 그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심정적으로 정말 동조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10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된 고영주 위원은 사흘 내내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취재진과의 만남은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사생활 조사하는 거 그런 거를 뭐 제외하겠다고 명백한 의사 표시가 있으면은 우리가 뭐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퇴를 내고 안 내고가 별 의미가 아닌 것이 지금 보수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안 나가면은 사퇴한 거나 똑같아요. 방문진 이사 연임에 이어 지난 9월 KBS 이사까지 최초의 공영방송 3연임 이사가 된 차기환 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퇴한다고 공식 확정해서 위원
전체 위원회한테 의견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대치조사를 끝냈습니다. 아예 그 죄송한데 그 여당 추천 위원 중 유일하게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헌 부위원장은 간간이 청문회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청문회장 주변 한 식당에서 청문회를 취재하던 기자 6명을 불러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분들 만나서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 특종이 그 저희 사교 같은 거죠. 아, 예. 예, 예. 그리고 또 저분들 또 청문회 와서 고생하신다 그러니까 식사 한 끼 대접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한 참석자는 이 부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청문회 증인을 너무 고위급으로 선정했고 위원들의 신문 태도가 고압적이라는 등의 문제 제기로 일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당 추천 위원들은 아직 특조위원 신분인데도 총선 출마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이를 놓고 적지 않은 언론이 반쪽 청문회였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어쩌면 이들이 바란 것이 이렇게 특조위의 편향성을 부각시켜서 무용론을 확산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이들이 지금까지 활동해온 내용을 되돌아보면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올해 초 여당이 추천한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내부 문건을 여당 의원에게 제공해 세금 도둑론을 확산시켰습니다.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철수시킨 데 이어 특조위 예산을 깎으려다 부결되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가시는 거는 오늘 회의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참석을 안 하셔야 된다는 표시로? 앞으로 지금 진행을 봐가지고 예, 뭐 아주 그 사퇴로는 방법, 사퇴로는 방법도 있고. 급기야 내부에서 확정한 시행령안을 무시하고 별도의 시행령안을 제출하는 등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한 언론에 의해 충격적인 문건이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을 특조위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여당 추천위원들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막도록 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게 이 내용대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의 행적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결의를 한다면 더 이상 특조위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여당 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대통령의 7시간은 작년 7월 세월호 특위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미 밝혀진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이를 재조사하겠다는 것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이다. 특조위는 물론 희생자 가족과 야당까지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해양수산부는 한 달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회수부 내부의 문건은 맞는 겁니까? 아, 됐습니다. 이건 답변할 문건으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문건에 우리 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도 출처를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그 문서를 뭐 작성한 바 없고요. 저희가 뭐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뭐 그거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현재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문건은 해수부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파악한 연영진 실장이 없다는 것은 저한테는 연영진 실장이 통해서 연영진 실장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건이 보도된 직후 청와대가 해수부에게 문건 출처를 모른다고 하고 향후 유사한 문건을 들고 다니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건은 만들지 마라. 그러나 당사자인 해수부 연영진 실장은 취재진의 거듭된 확인 요청을 피했습니다.
뭐 어디시라고 얘기하셨죠? 예,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인데요. 언론에 보도됐던 그 특조위 관련 문건을 실장님이 갖고 계셨던 걸로 취재가 됐거든요. 청와대와 해수부, 새누리당이 특조위 활동에 개입하고 통제해온 정황이 100일 하에 드러난 상황.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 개시를 의결하자 오히려 특조위에 대한 공격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을 포함한 특조위 위원 전원의 적극적인 사퇴를 촉구합니다. 둘째, 국회 예결위의 특조위 예산 반영을 반영 금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특조위 해체까지도 검토할 것을 밝힙니다. 실제로 특조위는 내년도 예산으로 198억 원을 신청했지만 결국 3분의 1도 안 되는 61억 원으로 삭감한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내년 6월까지만 활동이 가능한 액수입니다. 저희가 신청했던 예산의 한 3분의 1선인데 예를 들면 뭐 저희 그 인건비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6개월분이 있는 거고 나머지 사업비가 한 실제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억 이내이고요. 저희가 제대로 된 조사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새누리당은 또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 4명에 대한 후속 인선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새로 임명해야 합니다. 한 달 이내에 다시 좀 그 임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분에 대한 사퇴를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당내에서 좀 절차가 진행되고 있나요? 말씀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제 그만하시죠. 일단 세월호 특조위 자체가 지금 계속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상황인데 이미 사퇴한 사람을 추가 그 대체하는 인원을 선발해야 되느냐 말느냐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순서상 안 맞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안효대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17명인 특조위원을 12명으로 줄여 그 가운데 4명을 대통령이, 2명을 여당이 추천하도록 하고 유가족 추천 몫은 아예 없앴습니다. 사실상 현행 특조위를 해체하는 내용입니다. 안효대 의원께서 그 특조위를 좀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법안을 내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당론인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개인적으로 진행이 되고 계신 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행 그 특별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분명히 새누리당도 찬성을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국민분들이 600만 명 넘게 서명을 했던 법이고요. 여야 간의 합의라든지 또 국민들의 열망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로지 진상규명만을 막겠다는 목적만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 표류한 지 1시간 반 만에 선수 일부만 남기고 물속으로 잠겨버렸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마지막 수단인 세월호 특조위가 처한 상황도 그때의 세월호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